안녕하세요. 최보식의 언론 에디터 감사다입니다. 여러분들이 끝까지 시청해 주시고요. 좋아요 꾹, 구독 꾹꾹 눌러주시면 유튜브 제작에 아주 큰 힘이 됩니다. 여러분, 특종입니다. 최보식의 언론 특종입니다. 오늘 전해드리는 이 특종요, 엄상익 변호사가요, 35년 전에 정보기관에 근무하면서 목격했던 사실, 팩트입니다. 입 밖으로 도저히 꺼내기 힘든 초특급 기밀을 이제야 비로소 털어놓습니다. 이제는 말할 수 있다, 이런 거죠. 한번 들어보시겠습니까? 노태우 정권이 출범하고 나서요, 오공 청산 움직임이 일기 시작했었습니다. 부하에게는 정권 줄 수는 있어도요, 친구와는 권력 공유, 이게 무지하게 힘든 건가 봐요. 출신 지지 기반 이런 게 같으니까 차별시켜야 한다는 의식이 강했던 것 같기도 하고요. 아무튼 전두환 전 대통령이요, 백담사로 귀향 갔죠. 오공 청문회가 다툼 없이 여야 합의로 열리기로 결정됐습니다. 청문회 핵심 뭐냐, 김대중 내란 음모죄 배경에 있는 그 정치 공작을 밝혀보자, 이런 거였어요. 전두환 정권 시절에는요, 그 사건에 관여했던 사람들이 노태우 정권이 되니까 궁지에 몰리게 됐습니다. 함께 답변자를 준비하기 모여서 3355 모였습니다. 보안사령부 장교 이학봉, 이 사람이요, 김대중 구속 주도했던 인물이죠. 전두환 정권 시절에요, 민정수석이었다가 나중에 국회의원 배지 달았습니다. 다른 보안사 장교들요, 장군 되어 있었죠. 담당 군 검찰관이었던 장교는요, 장군이 되어 있었고요. 당시에 수사 관여했던 법무장교들요, 제대해서 중견 검사 되어 있었습니다. 나는요, 그들이 그렇게 모여서 회의하는 과정을 지켜본 유일한 외부인이었습니다. 그들만의 회의에서, 그들 리그에서 주장이 흘러나오는 걸 보았던 유일한 외부자였던 거죠. 보안사령부 소속 장교가요, 당시에 보았던 시국 상황 이렇게 말하고 있었습니다. 1980년 봄이 되니까요, 투옥되거나 제적당했던 운동권 학생들이 속속 돌아왔어요. 전국 대학을 장악했습니다. 그들은요, 김대중 정치 조직인 국민연합과 연계가 돼 있었어요. 1980년 5월 14일 정오에요, 서울 시내 대학생 7만 명이 일시에 교문 밖으로 뛰쳐나왔습니다. 5월 15일 서울역 광장 앞에는요, 대학생 10만 명이 모였어요. 시위대가 경찰차 불태우면서 시위를 이어갔습니다. 야간까지도 계속 가열됐습니다. 부산, 대구, 광주, 인천 이런 지방 대도시에서도요, 시위가 격화되고 있었어요. 전국적으로요, 노사분규 터져나왔습니다. 강원도 산골 사북 탄광에서요, 폭동이 일어났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도요, 김대중, 김영삼, 김종필, 3기문요, 대권주자로서의 극한 경쟁 벌이고 있었죠. 김대중요, 제도권에서 이미 우위 선점하고 있었던 김영삼하고 대결해봤자 승산 없다, 이렇게 판단했죠. 그래서 학생 및 제야 세력 동원했습니다. 장외투쟁에 나선 거죠. 제야 강경 세력과 김대중 씨가 이끌었던 국민연합이요, 극단적인 반정부 투쟁 선동했습니다. 국민연합이요, 역점 둔 게 뭐냐면 대학생회 조직화였어요. 국민연합 핵심 요직에요, 복학생들 임명했습니다. 전국 대학 내에 그들 거점을 만들어주었고, 국민연합이요, 체규화 정부를 유신 세력의 잔당이라고 몰아붙였죠. 국민연합 목표는요, 학원 수요를 배후 조정해서 체규화 정부를 전복시키고요, 정권 획득하는 민중혁명이라고 우리는 봤습니다. 이렇게 보안사령부 장교가 말하고 있었어요. 그는요, 미리 자료를 준비해와서 거기 모인 사람들한테 나누어주면서 말을 계속했습니다. 김대중은요, 인하대 강연에 가서요, 혁명은 혁명을 낳고 우리 모두가 혁명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서울대 강연 가서는요, 김재규를 충신이라고 말했습니다. 이런 동국대 강연에 가서는요, 끈질기게 저항하면 12.6 같은 또 다른 사태가 올 수 있다, 이런 주장했습니다. 김대중이 이끄는 국민연합이요, 혁명이라는 용어를 쓰고 있었습니다. 혁명, 우리는 그들이요, 내란 상황을 만들어가고 있다고 보았죠. 10만 명 시위대가 밤에 불을 지르고요, 민간인 차량들 빼앗아 갖고는 몰고 다녔어요. 서울 시내 중심가는요, 시위대에 장악돼 갖고요, 지방 대도시에서도 수만 명 학생들이 시가지를 누비면서 폭력 시위 벌였습니다. 김대중 국민연합이요, 노동자와 학생들의 반정부 봉기를 노골적으로 선동했습니다. 당시 국민연합이 발표한 선언문 보면요, 민족적 결단, 민족통일 말하면서도 그들 목표가 유신체제를 청산하는 데 그치지 않고요, 민족 통일을 위한 민족사 결전 벌이겠다, 이렇게 선언하고 있었습니다. 민족사 결전, 이게 뭡니까? 민중혁명 말하는 걸로 보안사령부는 보고 있었습니다. 그런 상황이었죠. 그때 군은 과연 어떻게 해야 하나? 헌법은 군이 국가 안정과 질서를 책임지도록 의무를 부과하고 있죠. 민주체제를 지켜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당시 우리는요, 내란 주도하는 자들을 수사할 권리, 의무가 있다고 생각했다고 보안사령부 소속 장교가 말했습니다. 그러자 이번엔 안전기획부 수사관이 의견을 제시하더군요. 저는 당시 북한 동향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정희 대통령 돌아가시고요, 그 다음날에 북한은요, 전군의 폭풍5호를 발령했습니다. 동구권 방문 중이던 북한의 오국열 총참모장 일행이요, 방문 일정을 중단하고
급히 귀국해서요 군수뇌부 회의를 소집했습니다. 군은요 통일에 대비해서 정치 사상적 무장을 강화해라 이렇게 지시했고요. 전쟁 물자의 전시 수송 대비 훈련도 대대적으로 실시했습니다. 곡산 세포 지역에서는요 차량 1000대를 동원한 군단급 훈련이 실시됐습니다. 비무장지대 공동경비고요 JSA에서는요 북한군과 미군간 총격전이 있었습니다. 서울 북방 구사단 지역 한강하구로 침투하던 무장공비가 아군에 발각되었습니다. 무장 간첩선이 포항만으로 침투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결정적인 첩보 하나 날아 들어왔습니다. 일본 내각 조사실이요 우리에게 북한이 남침 결정했다는 첩보를 전해온 거죠. 일본 고위 관리가요 중국 방문 중에 북경 당국한테서 들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일본 당국은요 그 첩보를 우리 정부뿐 아니라 미국에도 공식 통보해 주었습니다. 저희 안전기획부는요 김일성이 소련을 비밀리에 방문한 사실도 확인했습니다. 김일성은요 브레즈네프 서기장과의 비밀 회동에서요 남반부 인민의 영웅적 투쟁에 의해서 금년 내에 반드시 통일이 이루어질 것 이렇게 호언장담했다고 합니다. 김일성은요 남조선에서의 시민들이 봉기한다면 지원할 거라고 말했습니다. 1980년 3월 20일자 워싱턴 포스트 칼럼은요 소련은 세계 전략의 하나로 북한이 한국을 공격하게 함으로써요 중국과 미국의 관계가 무너지길 노리고 있다 이렇게 분석하고 있습니다. 안전기획부 수사관이 잠시 말을 쉬었다가 계속합니다. 당시 우리는요 신현학 총리와 최규하 대통령에게 이런 정보들을 보고했습니다. 신현학 총리는요 김종필 공화당 총재와 김영삼 신민당 총재한테도 북한 남측 위협 정보를 알려주었습니다. 심각한 위기에 직면했으니까 초당적인 협조를 당부하려고 그랬던 거죠. 근데 김영삼 총재는요 남침 위협을 조작이라고 일축해버렸습니다. 첩보를 보내준 일본의 내각 조사실요 거대한 조직 가진 일본의 정보기관입니다. 당시 북한에 관한 정보는요 공산 진영 제외한다면 일본 내각 조사실 정보가 가장 신속하고 정확하다 정평난 곳이었어요. 일본이 미국과 우리 정부에 보낸 날짜가 정확하게 명시됐는데도요 이 첩보를 받은 한국의 야당 총재가 그 정보를 조작이라고 해버린 거죠. 역시 YS 군부가요 정치적으로 이용하려고 그런 정보를 만들었던 겁니다. 저희 안전기획부에서는요 학원 소유 배후 세력 연결고리를 끊어내지 않고서는 도저히 파국 막을 수 없다고 분석했어요. 그리고 김대중을 강력하게 조치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저는 김대중 직접 수사한 사람이에요. 여러 날 함께 지내기도 했습니다. 저는 광주 사태 기폭자가 된 조선대학 시위 주동자와 김대중 관계에 초점을 맞췄죠. 김대중이 대학 시위 주도한 복학생들 만나서 자금을 지원하고요. 폭력 시위 의논했다면 내란 음모로 볼 수 있다고 생각한 거죠. 김대중을 직접 대면해서 파악한 사실입니다. 이 보고가요 상부에 전해졌고요. 상부에서는요 제 의견을 받아들였습니다. 제가 수사 밑그림 그렸던 장본인 입니다. 35년 전 일인데도 그들 나름대로 강하게 확신하는 게 뚜렷하게 남아있어요. 내가 두 눈으로 본 장면이라 그렇기도 하겠죠. 그때 그들 주장을 판단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 적어두었습니다. 내가 바로 유일한 목격자이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있었을 겁니다. 오늘은요 특종 박정희 시해 사건 직후에 김일성 비밀리에 소련 방문 통일 호언장담을 전해드렸습니다. 오피니언 리더들이 많이 보는 인터넷신문 최보식의 언론 에디터 감다다였습니다. 최보식의 언론은 최고의 기자 안목으로 만드는 국내 거의 유일한 고품격 인터넷신문입니다. 이 신문을 읽는 여러분도 고품격 독자이시죠? 인터넷 포털 사이트 검색창에 최보식의 언론 검색해서 들어와서 함께해주세요. 유튜브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시는 것도 기억해주세요. 쇼츠도 꼭꼭 확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